아니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예보를 늘 이제 받아 보긴 하는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그 예를 들면 예보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저희가 관측을로 시작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걸 예보관이 해석하는 과정을 겪어요. 전 세계에서 기상 관측을 동시에 딱 해서 이제 슈퍼컴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제 나오는데 이게 틀려요. 이게 정답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MRI, CT를 찍더라도 의사마다 소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이제 예보관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는 예보 토의를 날씨가 나쁠 때는 하루 뭐 6번, 10번도 하고요. 계속 토론을 하는군요. 네, 토론을 계속 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론을 저희는 오후 2시 토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결정되는 예보가 저녁 뉴스를 통해서 나가니까.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의 2시부터 3시, 1시간 동안 정말 배틀이, 접전이 이루어지고 좀 약간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나요? 네, 그 자리만큼은 국장님 이하 전국의 모든 예보관들이 화상으로도 연결되고 자기들이 본 거를 각자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야. 네. 네, 대선입니다.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람이 서부 있다 정도 불게 되면 차가운 온도는 18도 정도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이나 내륙 쪽에 상승 운동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전리석의 8에서 5박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뭔가 가능성이 돼서 지금 현재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다른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번씩 상당히 강하면 1cm도 충분히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굳이 다른 분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박이 떨어지는 거 있겠다 이런 정도 해서. 5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충북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지리산 5박 얘기를 하셨는데 좀 하층이 건조하고 그런 점 정도도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진짜로 비 와? 오긴데 14일에? 또 비가 또 와? 온다면 또 안 오나? 뭐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 쪽에 이제 강수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0에서 15시까지 모든 지역에 비 오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빈도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주간 예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지금 14일 모레 토요일 아침에 한 번 또 오후부터 저녁에 한 번 우박 얘기가 계속 나온 것처럼 좀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게 제일 관건이죠, 오늘. 비는 토요일 오전부터 밤 사이 중부와 전북에, 오후에는 전남과 경북, 또 경남 서부 내륙에서 오겠고요.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전국 이제 지방청, 지청까지 실시간 중계가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와, 근데 이런 거 예보했다가 다음 날 뉴스에 뭐 네. 기상청에 뭐 예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난 뭐 피해를 봤다 네. 이러면은 또 그분 와. 네, 어제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곱씹게 되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틀리면은 혼낸 적도 있고. 혼났어요. 막 더 잘하라고 한 적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아무래도 날씨가 나빠지고 이게 예보가 어려워지다 보면은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퇴근을 딱 했는데 예보가 틀리면 사실은 근무를 할 때보다 그때가 조금 더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 비가 오나 안 오나 내가 예보했는데 비가 오나 여기 많이 오나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안 맞을 때는 좀 속상하죠. 저는 2017-18년 6대 총괄예보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총괄예보관님은 우선 최종 결정권자라고 봐야 되고요. 책임이 정말 막중하죠.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토의도 보셨지만 미묘하게 다 다른데 뭐 A, B, C, D 중에 B를 결정했는데 C라는 상황이 나왔다. 근데 그게 뭐 단순한 오차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천근만근인 거죠. 말수도 좀 줄어들고 실제로 좀 약간 우울 비슷하게 증상들이 오고 옆에서는 그래요. 괜찮아, 주눅 들지 마. 막 북돋아주고 소신대로 해라고 해주지만 본인이 제일 괴롭죠.
올해 그 사실은 이제 장마 예보를 하면서 뭐 어떤 뭐 해외에 있는 뭐 그 뭐 사이트에서인가요? 아, 그 네네. 한 달 내내 거의 장마가 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되게 좀 술렁술렁 됐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예. 캘린더가 막 뜨고 했을 때 좀 뭐 네. 사실 기상청 내에서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했죠. 저희 네. 인터뷰 질의도 많이 오고요. 무지하게 왔을 것 같아요.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데이터를 좀 트래킹해본 결과로는 평년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예측이라기보다는 네. 기존의 뭐 10년이면 10년 그런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캘린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가장 핵심은 그거였어요. 과거 통계를 예보라고 볼 것인가. 근데, 네.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대변인실을 공식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좀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 게 좋다 했더니 이제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틀리는 전문가인 기상청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맞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좀 씁쓸한. 네. 기상청이 반대로 해라. 반대로. 네. 아. 기상청이 아니라고 하면 이번엔 오겠네 막 그랬는데 사실은 뭐 결론을 얘기 드리면 이제 저희가 맞았죠. 과거 통계보다는 훨씬 근거를 가지고 한 예보가 정확도가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또 이게 가슴을 또 쓸어내리면서 아, 네. 그죠 그죠.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니까요. 살 빼고 오면 어떡하지 막. 뭐 기상청에 계신 분들도 오죽 이게 뭐 연구와 진짜 공부와 노력들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아무리 예측하기 위해서 진짜 수많은 분들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민원 많이 오죠.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들은 이제 시멘트를 쫙 부어놨는데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보상하라 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자리 면접인지 이게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내린 소나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다 머리랑 이렇게 젖었다. 네. 사실은 조금 섭섭했어요. 아, 네. 뭐가요? 어떤 점이? 오늘은 날씨가 화창할 예정입니다. 해서 나름대로 입고 네.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전혀 예보에 없던. 네, 네. 소나기가 제일 예보가 어려운 이유가 맑아서 기온이 일단 올라가야 이게 섞이면서 구름이 생기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맑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맑네 안 오겠네라고 나왔다가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불안정해질 때 쏟아지면 그때 이제 좀 예기치 못하게 이제 비를 맞으신 분들인데 뭐 이불을 널어놨다가 홀딱 젖은 분도 전화가 와서 제가 세탁비를 물어드리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속상하셨겠다. 당장 그게 그날 밤에 써야 될 이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하고 맞닿아 있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아 진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일단 그분들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왜 예보가 틀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되게 속상하고 이래서 막 뭐라고 하시다가 제가 죄송하다고 이제 하다 보면 다 아세요. 그걸 어떻게 정확히 맞추냐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뭐 무슨 뭐 잘못이 있냐 이러면서 그렇죠. 이해를 많이 거죠.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농업업 이게 또 이제 날씨는 진짜 말 그대로 생업과 관련이 된 네.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 진짜 안타까운 민원들도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기억에 남는 민원은 고추를 이렇게 널어놓으셨다가 네. 비를 맞은 할머니분. 아마 그 해에 정말 정성과 이런 걸 다해서 키워서 그렇죠. 마지막 말리던 작업이었을 텐데 이게 뭐가 그렇겠어.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또 네. 됐었는데 그때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바닷가 쪽에 일하는 기상대. 인천 기상대나 이런 분들은 좀 뱃사람들도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으니까. 이제 풍랑특보가 나면 이제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뭐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네. 여기서 보기엔 괜찮은데. 네. 잔잔한데 이거 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특보만 내면 다냐 이래서 정말 칼 들고 이 기상대로 쫓아오신 분도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어업도 같은 상황을 놓고 전화가 30분 간격으로 다른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잔잔한데 무슨 풍랑특보냐 해제하라는 쪽과 지금 사람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안 내고 뭐 하냐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배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평화호 또 전화가 오면 배 이름 어떻게 되냐 평화호 같은데예요. 이제 조업을 해야 되는 선주 쪽과 목숨이 걸린 이제 선원 쪽 조업하시는 분과
같은 상황이 잔잔해 보이기도 하고 넘실거리기도 하고 저희는 그래서 오로지 저희는 과학적인 데이터 관측 기반으로 안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린다고. 지방 의견에 좀 보람 있는 따뜻한 민원들이 많은데 우진교통보관이 백령도에서 근무할 당시에 직접 받은 민원을 이제 들었어요. 여자분이 전화를 했대요. 새벽 4시인가 3시에. 그래서 풍랑특보 언제 해제되냐고 그 시간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바람이 잦아들곤 있지만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육지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뱃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다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특보 해제하자마자 연락 바로 드리고 바로 아침 배로 이제 첫 배로 아버님 이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갔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되게 저는 그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